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중국이 휴장 이후에 재개장 8.75%로 하락했으나 7%대로 반등. 그리고 전일이죠. 1.34%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장중에도 중국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고 미국 선물이 강세를 보이더니 어저께 미국 나스닥은 신고가 또 갱신했습니다. 다우존스 1.44% 상승, 나스닥 2.10% 상승, 반도체 지수 3.12%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도 1.81% 상승. 자,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첫 번째 그 위기는 넘어가고 있다. 진정되는 국면이 보이고 있다. 자, 중국이 205조 규모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을 풀겠다라고 한 이후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추가로 더 지금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은 테슬라가 지금 급등을 이틀 연속하고 있습니다. 19% 상승 이후에 전일도 13.7%로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들, 자, 우리나라 그러한 부분들 2차전지 섹터에 상당한 강세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환율도 급등했으나 이틀 연속 강하게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일 마감했던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 보시면요, 0.91% 상승 마감했습니다. 풋옵션 282.5, 0.68로 그냥 박살입니다. 5포인트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90% 빠졌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주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주식 생초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주가 빠지지 않는다.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700억 가까이 사들어왔던 이 풋옵션 오늘 하루도 치고 가면서 완전 깡통의 길로 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개장 안 했는데 여기 보시죠. 1포인트대에서 5포인트대로 강하게 올라갔었으나 청산을 잘 했었어야 말이죠. 오히려 300억 이상 이날만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0.6을 가리키고 있는데 개장해버리면 더 빠지거든요. 원래 상태보다 반토막 이상 더 나면서 결국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당히 양호하게 출발하고 있던데요. 어저께 못 갔던 셀트리온 오늘 갈 것이다. 일단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 플러스, 후성 플러스, 삼성전기 플러스, 삼성전자 플러스, 현대차 플러스, 퍼펙트.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잘난 척 하는 것 같습니까? 됐습니다.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만. 바이오하세븐에서 어저께, 그러니까 전전일 매수에 들어간 포인트 말씀드렸죠. 삼성전기하고 이런 부분도 7% 이상 나로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여기 하단 부위를 이렇게 추세선을 꺼볼 수 있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인데, 의외로 강하게 돌파하는 데는 이렇게 개인의 풋옵션 이 700억이라는 돈이 3-4일 만에 거의 깡통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700억 수익이 나는 것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큰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3-4일 만에 700억을 깡통으로 녹여버리는 겁니다. 작은 규모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주식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옵션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분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예전에 이렇게 중국 개장 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용히 중국 개장만 기다렸다가 중국이 8.75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튀어오른다는 것은 그 정도는 예상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8% 가까이 빠졌거든요. 중국이 뭐 그죠? 빠질 만큼 적당한 수준으로 빠지고 있구나. 그리고 안도하면서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 포인트까지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추가로 들어갔던 종목들, 여긴 아직까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튕겨 내려갈지, 중국이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릴지 모르니까, 여기 반등하고 다시 추가로 더 올라간 거 보고, 미국 시장, 선물도 강세 보이는 거 보고, 아시아권 다 강세 보이는 거 보고, 들어가도 되겠다. 포인트에서 과감하게 들어갔는데요. 경제방송이라든지 뉴스를 들어보면, 아쉽게도 못 들어갔다. 시그널 제시 못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디스코, 은꽁님, 세율, 인버스 잘 챙기라고. 그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이 곧 실적 시즌들 맞이하면서 상폐 위기에 처한 기업들 많다. 항상 한 3월 달쯤에 실적 발표하면서 상폐 종목들 코스닥에 많이 넣거든요. 코스닥 조심하셔야 돼요. 코스닥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한폐렴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첨언하자면요. 사스 때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사망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한폐렴에서는요, 초동 대처를 안일하게 한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99% 이상 나오고 있다. 그러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할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16명의 확진자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아마 태국에서 한 명이 사망한 걸로, 홍콩에서 사망한 걸로 뉴스를 들었고, 전일입니다. 홍콩에서 사망 소식 나와도 주가는 꿈쩍도 안 하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한발 공포는 한 일단락 되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수도 없다는 것은 맞아요. 오늘 추가로 상승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1.1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7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로 이제 20일을 향해서 갈 텐데요. 과연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3일째 정도 양봉을 세우게 된다면 조금 주춤거릴 수 있는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잘 대처하셔야 되고, 많이 2, 3일 동안 10% 이상씩 막 급등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선 되지 않는다.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다 20일 오늘 돌파 추라이 나올 가능성 높다. 자, 동시효과 지금 거의 업종 대표주들 뻘겋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등하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강하게 반등하면 할수록 추가로 안정 찾아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여기 17만 원대 오늘은 반등할 것 같고요. 여기 위에 이평선 20일과 60일이 저항권입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 방송에서 많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카카오 21선에서 매수 퍼펙트. 후성 사자마자 올라가네요. 은꽁님, 후성 잘 보고 있어요. 후성. 기가 내고 싹쓸이 들어온다. 그죠? 어제도 싹쓸이, 며칠째 싹쓸이. 그러나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여차하면 끊으면서 갈 겁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약간 주춤하죠. 은꽁님, 후성 절반 매도. 들었죠? 우성
후성 절반 매도 여기서 들어가가 뭐 먹었으면 한5% 이상 먹었으면 됐어요. 내려오면 다시 사 들어갈 수 있어요. 갭 상승했는데 확실히 여기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기 3분의 1 매도. 이틀 만에 10% 먹었으면 됐죠. 이틀 만에 10% 먹었어요. 됐습니다. 챙기면서 갑니다. 3분의 1 매도입니다. 오늘 3일째라서 약간 주춤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방송 개장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 판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3일 연속 올랐으니까 조금 주춤. 후성 다 던져요. 은꽁님 후성 다 던져. 삼성전기는 다안 던집니다. 시장 양호하고 출발했습니다. 외국인 700억 사들어옵니다. 야, 기관아, 좀 사들어와라. 천억 팔고 앉았어. 아유, 진짜. 현대차도 일단 성공하긴 했는데, 현대차는 조금 적절한 수준에서 시운차나면, 그죠? 약간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했어요. 현대차는 공장, 지금 부품 중단되고 이러면 조금 차질이 불가피하긴 할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씀도 미리 드렸어요. 셀트리온, 야, 참. 진짜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다. 카카오는 그냥 들고 갑니다. 홀딩. 전고점인 것까지. 자, 삼성전자도 홀딩. 그냥 20일 돌파했으니까. 하이닉스는 매수 의견은 안 드렸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은 20일 이탈하는지 여부 지켜보시고 이거 그냥 적당히 들어갑니다. 적당히. LG화학도 하늘 위로 솟구 쳤어요. 삼성전기는 초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만 던진다. 3분의 1. 밑으로 더 처지고 하면 또 3분의 1더 던질 거예요. 그죠? 다안 던집니다. 이거는. 다안 던져요. 후성은 왜다 던지는데? 우선 여기 일단, 주가 흐름이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어요. 좀 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겁니다. 그냥. 안 토해내고. 여기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도 되고, 일단 후성은, 한5% 정도 먹었으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아침에 매매 포인트, 매도 포인트 나오는 것 같으니까 딴거 일단 하나 미루고 그죠? 딴게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이런 거잘 챙겨낸 게 중요하지. 이런 거잘 챙겨낸 게 중요하지. 그죠? 일단 60일 돌파. 코스닥은 20일인 건까지 강하게 반등. 그렇다면 오늘 2163 여기를 돌파한 여기 지점을 지켜내는지 여부 중요합니다. 조금 출렁출렁 하더라도 그냥 아래 윗꼬리 다는 도치 정도 이 정도로 마감하면 좋지 음봉으로 푹푹푹 밀리면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봉으로 크게 밀릴 이유 잘 없다 일단 생각해요. 잘 없다.
자, 외국인은 어저께 5천억 가까이 들어온 코스피, 오늘 지금 장 초반 벌써 800억 들어옵니다. 일단 이것은 양호. 선물은 추가로 급등 더 못하게 일단 틀어막아 놓은 정도 상황이고, 기관은 오늘 장 초반부터 패대기 칩니다. 야, 기관이 같이 좀 사들어야 되는데. 미국 선물이 약간 주춤하는데도 오늘 우리는 갭상승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거야 어저께 올란 폭에 마무리하고 약간 조정받는 거니까, 이거 지금 당장 빠진다 해서 크게 우려 안 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나스닥하고 얼마 올랐습니까? 그죠? 나스닥하고 다우존스하고 2% 1.4% 올란 거에서 살짝 장이 연장선에 있다 판단했을 때 살짝 눌리는 정도니까 우리나라 시장 현재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Yo, disco. 올려놓고 찍어 내리면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올려놓고 찍어 내리는 거, 이런 거 용서 안 한다 그러잖아. 팔아버립니다. 챙겨버려요. 그리고 적당히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적당히 내려오면 팔아먹은 거. 그죠? 그럼 다시 반등하면 먹고 또 먹고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봉 매매예요.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와뭐 어떻게 그렇게 해 싶겠지만, 지지 저항이 확실하게 기준이 딱 서면 그렇게 가능하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또 그냥 9자리예요. 와, 참 황당하네. 참 황당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까지 강세 전일에 이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섹터는 뭐 그만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불을 좀 뿜네요. 그동안 최태원 SK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하고 이혼 문제가 여기 SK이노베이션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유 파트도 있는데 기름값이 폭락을 하니까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하네요. 제약바이오, 비교적 양호. 비교적 양호. 5G, 휴대폰 부품, 양호. 엔터, 뭐, 비교적 양호. 게임, 그만. 반도체 소부장, 강세 보이네요. 남북경영 별로 관심 없어요. 중국 화장품 쪽이, 조금 안도하면서 반등 시도 나온다. 이것이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장은 조금 안도하려는가 보다. 2차 전지, 수소차, 여전히 강세. 이거 인터넷 결제 부분 이거 관심 가져야 되고, 여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 잘안 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죠? 음식도 그렇고요. 그러면 뭐가 수반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결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상당히 그 이전부터라도 상당히 관심 있는 섹터인데, 여러분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화장품도 동그라미 쳐주자. 화장품도 나름 안도해 가는 것 같으니까. 영업, 양도, M&A. 메디퍼스트 이야기하는 거야? 메디퍼스트? 영업, 양도, SK 바이오팜으로 영업, 양도한다. 어저께 뉴스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뭐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나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들은 뉴스로는 SK 바이오팜이 좀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메디퍼스트한테, 그 정확한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양도한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여기 있네.
바이오팜이 아니고 바이오랜드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SK 바이오팜 아니고 바이오랜드입니다. SK 바이오랜드와 메디퍼스트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임상 계획을 양수한다 소식에 상승세. 카티스템. 이름도 어려워. 아유. 그죠? 일단 나쁘게는 반응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SK 케미칼. 지분 뭐 이런 거 연결돼 있겠죠. 그죠? 대개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대략밖에 몰라요. 지주사가 SK 디스커버리. 오케이. 본인이 더잘 알잖아.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는 사람입니다. 온 신경을 여기다 다 쏟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알고 있을 테거든요. 그것을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죠? 크게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를 예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 초반 봉두 개로 살짝 눌리는 척 하다가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요. 좀 좁혀야 되겠다. 들어 올립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고, 기관, 매도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선물이 요새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만 계약 팔았다가, 어저께 한 5,000 계약 샀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밀린 것 같고, 다시 오늘, 와, 장초반부터 너무 세게 미는데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꽁님, 돈 갖고 있죠? 딱 기다리세요. 현대차는요, 매수 단가 여기거든요. 여기 무너지면 손절합니다. 현대차는 조금 부담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사놓고 싶은 종목이라서 사 넣었는데, 본전치기 비슷하게 빠지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요, 오르다. 반가. 오르다? 내가 형 맞지?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무슨 소리? 예의는 지켜야죠 하면, 예의는 지켜야죠 하면, 높임말 계속 쓸게요. 친근감이 가니까. 저 원래 간호사 좋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데이? 아니면 오프? 별거다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데이, 이브닝, 나이트, 오프. 그죠? 이따가 출근해야 된다. 자, 구성이 뭐 적당히 챙겨 먹었고. 자, 매 눈으로 또 이제 뭘 사면 될까 노려보고 있는데 살 만한 거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수가 약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오늘 좀 조정권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싶었던 것들은 미리 다 올라버렸어요. 그죠? 미리 다 올라버렸고. 하나 살 만한 거는 셀트리온이 있긴 한데, 와, 이거 참 진짜. 응? 은꽁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전에 후성 파란 거 다 사버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단가 본인 임금 비슷하죠 사가지고 올라가면 한 6만원 임금 가면 확실하게 불었습니다 여기 안 무너뜨릴 가능성 높다 판단합니다 54,000 밑으로 깨지면 별로입니다 그땐 줄여 나갈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산호 했으니까 일로 넣습니다 LG화학 안녕 다음에 보자 너무 많이 올랐어 다음에 보자 이것도 분봉으로 별로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이 정도 노릴 겁니다 1차 목표 6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9,000원 인근에서 가가지고 또 힘없이 튕겨 내려오면 적당히 끊으세요 로즈님 반갑습니다 삼성 산호 퍼펙트 사자마자 5% 이상 불었습니다 삼성전기 사자마자 9% 이상 불었습니다 현대차 깨깨밖에 못 올라갔네 후성 한 5% 먹고 챙겼어요 됐습니다 어저께 안티와의 대화를 조금 나눴습니다 댓글도 하니까 또 댓글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들어보니까 마음 좀 상하셨던 것 같은데 개미들도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이래요 참 조금 깨어있는 안티네 그래도 후성 매도 이후에 처집니다 처져요 삼성전기 3분의 1 던져라 했습니다 여기 처지면 더 던져야 돼요 아 현대차 시원찮아요 조금 더 처지면 그냥 던져버리겠습니다 현대차 손해보고 안 팔래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조금 시원찮습니다 좀 시원찮아요 셀트리온 진짜 징글징글하네 진짜 와 진짜 징글하다 와, 아침에 동시효과 쿨에 좋았는데 그냥 밀어버리네 와 참 후성은 분봉 별로 볼 이유 없습니다 목표 장렬하게 목표치 달성하고 그냥 밀리고 있으니까 여기 밑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겁니다 저 분봉 볼 필요도 없고요 벌써 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상단에 가면 좀 흔들릴 거다. 흔들리면 세게 넣으네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돌았습니다. 혼자서. 그죠? 혹시 누가 방송 듣고 있나? 방송 듣고 있나 누가?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다같이 한번 체크 구독 종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게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되어 있으면 오후에 방송한다든지 야간에 방송할 때 알림 오니까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누를 줄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우측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혀 하시고요. 왼쪽에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다.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실시. 자, 응꽁님. 그죠? 카카오는 플러스 전환. 그죠? 이것도 추가로 여기 상단까지 일단 노립니다. 삼성전기 더 쳐지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던지겠습니까? 기관들이 던질 거 아닙니까? 딱 보아하니 기관이 던져요, 지금. 기관이 던집니다. 많이 올랐잖아. 이틀 만에 10% 올랐는데, 거의. 그죠? 삼성전기 3분의 1 더 매도. 챙기면서 갑니다. 이틀 만에 10%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삼성전자 기회 오겠죠. 디스코, 평소에 집사람한테 잘했니? 잘했으면 현대차 던집니다. 현대차 매도. 현대차 쉬운 차나요? 약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쉬운 차일 것 같아요. 야, 시장 올라가는데 막 정리하네. 막 정리하네. 지금 현재 시장이 3일 연속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춤주춤할 거고,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죠?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나머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종목도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비중 조절해 나가는 중입니다. 여기 지켜야 돼요. 동그라미 너무 크다. 여기가 줄이 쳐져 있었다는 건 저기 앞에 저항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를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었으니까 뭐 어떻다? 양호. 양호. 여기 저항 밑으로 처지는지, 처져도 658, 여기 밑으로 안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 적당하니 버텨내야 강세 유지인데, 코스닥은 일단 저항권에 왔습니다. 강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오르다 빠이빠이. 야, 외국인 선물이 매도를 너무 많이 때려요. 7천 계약 매도 나왔습니다, 지금. 자, 어저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큰 틀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 때리고요. 현물을 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패턴과 다릅니다. 기존에 현물을 많이 때리다가, 그죠? 누적 선물 순매수 보시자면 제법 선물을 사들어왔는데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선물을 이제 매도를 강하게 때리고 현물을 사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물 매수 선물 매도는 뭡니까? 해칭이에요, 해칭. 전형적인 해칭이거든요. 현물을 좀 사들어가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큰 틀이 패러다임이 바뀐다. 패러다임까지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하고요. 하방에 대한 부분, 이제 해칭은 선물로 하고 현물을 좀사 들어가려는 모양이 보이고 있다, 포착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풋옵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유, 그죠? 박살. 700억 사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냥 박살입니다.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콜옵션은 막 날라댕깁니다, 이제. 자, 삼성전기는 현재까지 3분의 2 정도 청산했으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보자마자 1분도 안 돼. 바로 매도 3분의 1 했습니다. 후성, 매도 의견 이후에 그냥 쫙 빠지네요. 잘 챙겼습니다. 삼성전기 다 던지진 않겠습니다. 그죠? 3분의 2 챙겼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쳐지면 뭐다 챙길 수도 있는데,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적당하니 버티고 있으면 홀딩, 처지기 시작하면 강도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2 매도해라.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일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요? 그런 모양 좀, 모양 이상하거든요. 3일째 강하게 올라왔으면 조금 옆으로 슬슬슬슬 20일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기간이 미쳤어요. 3천억 매도 중입니다, 지금. 30분밖에 안 됐는데 3천억을 던집니다. 뭐 던지겠습니까? 핵심 주도주 날라간 거 그거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거든요. LG화학 같은 것도 갭 상승 이후에 막 밀립니다. 어저께 따라간 사람이라면 따라간 사람이라면 먹을 거 별로 없기도 없고 어저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적당한 데 따라갔다면 이런 거 보고 처지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적당히 챙겨 나가고 볼린저 밴드도 밖으로 삐져나왔고 급등 이후에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은봉으로 처지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삼성전기 오늘 외국인도 던지네. 일단 셀트리온 외국인 좀 들어오고 하는데 왜참잘못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이없어요, 조금. 안 던집니다. 더 홀딩합니다. 단가 17만 한 4천원권입니다. 여기 한 번만 치고 가면 플러스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플러스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하게 가기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마이너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밀하게 전사했지.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동굴과는 전쟁이에요. 아침에 개장할 때, 저 방송 오픈할 때, 팡팡팡팡팡팡! 총소리 나오죠? 저 스스로에게도 각인시키는 거 있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양복 입고 말끔하게 해가지고, 그죠?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하고, 하지만, 우리 반대편에 있는, 그죠? 반대편에 있는 적군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카카오 이왕 올라간 거 조금 강하게 20일을 좀 지켜주면 좋은데, 그럼 17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아직까지 좀 올라갈 폭이 있거든요. 약간 주춤주춤해도 뭐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여기 저점 16만 원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한번 강하게 어느 날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18만 원권까지는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의견 제시하는가 하면요. 상대적으로 이 추세 좋게 이렇게 반등하는데, 바이오 종목에 누가 뭐래 해도, 그죠? 퍼스트 무브라고, 그죠? 다들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실적도 괜찮게 지금 나올 가능성 높은데,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입장에서 봐도, 그러면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뭐 다른 바이오 종목들 추세 괜찮은 거 있고 안 괜찮은 거 있는데, 그죠? 아, 다른 것좀 들썩들썩 하는데 너무 밑으로 처지기만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양호, 외국인 막 사들어옵니다. 현대차 던져 그랬습니다. 내려와. 좀 삐리해. 좀 별로입니다. 예측대로 강하게는 못 가고 있습니다. 던져요, 그냥. 잘못하면 푹 처지거든요. 마이너스 되기 전 던졌어요, 미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 최근에 수급이 그래도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오고 뜨문뜨문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했단 말이죠. 여기서 강하게 좀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다시 들쑥내려앉으면 안 좋아요. 뭐처럼 셀트리온 제약처럼 이렇게 밑으로 다시 들쑥내려앉으면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변곡점일 수도 있는데 지지의 역할도 할 수 있다. 240일과 20일이 지지하는 권역이니까 일단 아까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광진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소설을 좀잘 쓰거든요. 징그럽잖아요, 지금, 그죠? 아, 징하다 이러면서 좀 떨어져 나가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좀 징그러워질라 그럽니다. 야, 진짜 징하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다른 것들 막 날아가는 게막 보이거든요. 오늘은 조금 뭐 조정권이니까 상승 이후에도 급등한 종목들 군은 좀 조정권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막 날아다니는 종목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 이제 셀트 안 할래 하고 던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러나 외국인이 최근에 막 사들어옵니다. 여기 강하게 매도했던 적도 이틀 있는데 여기는 뭐 시장 상황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프로그램 매도세 때문에 나왔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제법 들어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대략 여기 인근. 이렇게 축축축 처지는데 외국인 사들어온다? 이것은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환매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도 판단 들거든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이 뭐가 가고 있지? 둘다 양대 시장 다0.7 정도 상승 중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3인방이 강세 보이고 있고, 자동차 주춤거리고 있고, 조선도 약간 주춤거리고, 최근에 건설주가 약간 들썩들썩해요. 오늘은 키 맞추기 양상이 좀 있네요. 그동안 낙폭 좀 심했던 은행,
증권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 이거 보험주 반등하고 있습니다. 보험. 말을 한번안 하죠. 보험 별로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인 보험 많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제약바이오, 오늘도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 보이고, 헬릭스미스 약세, 나머지 그만 그만. 5G. 5G 비교적 강세. 휴대폰 부품도 약간 반반은 아니고요. 마스크가 다시 올라가네요. 그 정도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자면 여기 IT 섹터 대장이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좀못 갔던 그죠? 비주류 섹터가 좀 끌어당기면서 시장은 조금 올라가는 듯 하나, 나머지 종목들은 주도주 성향은 좀 조정받는 것들도 있다. 삼성전기 막 빠지죠. 다음에도 전략 매도. 평균 9%대 정도 이상 먹었으면 됐습니다. 됐어요.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 들어가면 돼요. 여기 위에 또 치고 간다? 내거 아닙니다. 내거 아니에요. 적당히 욕심 안 부립니다. 기관이 패대기 치고 있는 것 같아. 기관이. 여기 쑥 떨어지죠. 만약에 여기까지 올리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자, 더 토해내기 싫습니다. 뭐 땡겨 올릴 수도 있고 한 상황인데, 이틀 만에 한 9% 가까이 먹었으면 됐죠. 그죠? 안티의 의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씩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헬릭 스미스, 그죠? 관심 없다고 맨날 넘어가죠? 점 한가를 여기 많이 맞았어요. 그죠? 임상, 아마 그 안에 약품이 혼용이 됐다. 그렇게 아마 소식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점 한가를 두드려 맞았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막 그리고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 내려 하기보다는 우상향 지수,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에 접근하셔라. 그렇게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많이 올라가는 듯 해도 대밀리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예요.
좋아진 부분, 점화가 두드려 맞으면서 빠질 때그 사유가 해소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뭐하러 올라갈 겁니까? 라고 말씀드릴게요.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팩사백 그죠? 쪼만큼 막 두드려 맞았고 목소리 이상하네요. 여기 상한가 올라가고 팩사백을 무슨 치료입니까? 신장암 치료인가? 크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 소식 때문에 상한가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건 사용할 수 있다지 뭐 허가가 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여기에서 그죠? 쪼만큼 맞았던 부분들 그죠? 팩사백이 다른 신장암이나 이런 부분에 임상에 사용해도 좋다 하니 앞으로 좀 좋아질 게 보일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역시 밀립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관심을 끄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왕 하려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는 해볼만 하겠네. 그죠? 해볼만 하겠네.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시점 맞아요. 여기 지지하고 올라타면, 그죠? 양호한 흐름을 갈 것이고, 밑으로 처지면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닥이 상승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밀리고 코스피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손 드는 거 보이십니까? 풋옵션. 이제 손 드는 거 보이시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는 시원하게 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저도 셀트리온 지금 우리 추천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팀원들이 강하게 간 것들도 있어요. LG 화학, 삼성전기 마이너스 돌아서기 전에 플러스권에서 3분의 2 이상 챙겼고 다 던져 그랬습니다. 다 던져. 그죠? 던져 그러면 비교적 잘 빠져요. 삼성 SDI 이런 거 날아가는 종목 좀 있습니다. 그죠? LG 이노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종목 잘 선택해. 이거 GS 리테일 이거 관심 있는데 이봐 오늘 날라붙네. 야, 패턴이 다 비슷하잖아요. 후성하고 비슷합니다. 후성보다 훨씬 지금 모양이 좋기는 합니다만. 이런 거 노리고 다 여기 넣어놓은 거거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 가능한 권역의 종목들을 올려놨고 조금 눌림목 주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한 종목도 올려놨으니까 잘 한번 돌려보시면 여기 집중하시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위에 있는 종목이면 위에 있는 종목일수록 관심 더 많아요. 사막 콘덴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딱 지지하면서 대본 올라가죠. 오늘 장세도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3일째 상승하는 날이니까 좀 흔들림 나올 수 있을 거다. 오늘 좀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20일 인근 이거 막 쳐지고, 그죠? 시장 분석 거의 퍼펙트입니다. 시장 분석 거의 퍼펙트예요.
시장이 3일째 상승할 때는 주가 흐름 잘 봐야 된다. 그죠? 왜? 지수라는 게, 그죠? 한 3일 강하게 올라오면 조정을 한번 받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여기 기관이 지금 미친 듯이 던지고 있거든요. 3,400억 던졌어,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도대체 얼마를 던지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봐봐. 어저께도 7,000억 던지고. 이런 것들도 판단해보면, 아, 오늘도 기관은 패대기 많이 치겠구나. 주도주 성향은 오늘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봐요. 확 처지네. 와, 코스닥이 보합까지 밀렸어요. 야. 미국이 좀 처지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반등하는 데다가 크게 밀리죠. 반등하는 데다가 크게 밀리고, 반등하는 데다가 크게 밀리고, 똑같이 움직여요. 그죠?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너무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몇 달째 지켜봤는데, 종목 몇개 펴놓고, 맨날 비슷한 이야기만 하더라. 아, 그럼 며칠 하루에 하루마다 그 종목이 맨날 달라집니까? 이거 말하는 겁니다. 바이오 핫세븐, 그죠? 맨날 여기서 뭐 달라질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게 달라진 거 없으면 그냥 슬슬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놓고 뭐 주구장창 한 종목마다 뭐 10분, 20분씩 해야 됩니까? 그럼 뭐몇 시간이 걸립니까? 그죠? 그냥 그날의 흐름 정도 한번 짚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전기의 매도 포인트는 퍼펙트 했고 다 매도했습니다. 삼성전기 매도 포인트 퍼펙트, 매수 포인트 퍼펙트, 매도 포인트 퍼펙트. 셀케는 사한 이후에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좀 밀립니다. 일단 야, 이 밑도 처지면 안 되는데. 셀트리온도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계속 지지부진하고요. 후성하고 삼성전기, 현대차는 매도 잘했습니다. 일단 잘 끊고 나왔고요. 나머지 네이버하고 이노텍은 그냥 관심 종목이고, 카카오는 그냥 홀딩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냥 홀딩합니다. 하이닉스도 좀더 지켜봅니다, 그냥. 왜? 얘들이 주도주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들은 그냥 적당히 들고 가도 별 상관없어요. 주춤하다가 후장 들어서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죠? 오늘 내일 좀 주춤하다가 좀 처지다가도 그 다음날 강하게 반등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거 여기서 잘 잡아 들어갔는데 굳이 던질 필요 없습니다. 상단까지는 다 노립니다. 상단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전고점 상단까지 일단 높여치 가져갑니다.
자, 환율은 밑으로 좀 쳐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 1번 계정 한번 봅시다. 일본도 강하게 올랐어요. 일단 1% 상승. 자, 감내할 만한 정도의 조정권까지는 왔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좀 강하게 밀리면 별로고요. 반등 시도 빨리 나와야 돼요. 반등 시도 나오고 봐라. 근데 60일 이탈 안 했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20일에서 저항 받는 게뭐 지극히 당연한데 세게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60일선 반드시 좀 지켰으면 좋겠고, 기관에 쌍끌이 매도 나와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 동그라미 치는 이 지지 권역대는 조금 지켜냈으면 좋겠다. 저 오늘 바이오가 좀 좋지 않습니다. 바이오 좋지 않아요. 자. 나중에 10시 반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오늘은 미국 선물이 어저께 강세 보였던 미국 시장, 오늘 아침에는 선물이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했다가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중에 미국 선물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중국 10시 반에 개장했을 때 추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좀 처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집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누르시면 닥터K에게 자발적 후원할 수 있는 슈퍼챗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